자, 오늘 8월 9일 월요일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출하신 분들은 원할머니 보쌈 하나 시켜서 드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을 함께해 주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장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장이었습니까 오늘? 한마디로요.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뭐 그냥 불안불안하다. 뭐 날씨도 덥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걱정스럽다라고는 하지만 이 시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시장이 접해보면 센 종목들 굉장히 많고 시장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다르네. 이거 지금 내가 도망갈 때가 아니고 지금 뭔가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엇갈린 네, 심리하고 실제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리와 좀 엇갈린 그런 모습들을 보셨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뭐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그냥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3%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0.2%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반등을 했어요. 그랬다가 장 막판에 보합권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요. 오늘 개인들이 9,500억 순 매수를 했는데 네. 외국인들이 2,000억 순 매도했고요. 그중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200억이나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기관들이 7,500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4,200억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이 1,700억, 사모펀드가 1,0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국내 기관들의 거래를 요즘에 잘 보시면요. 지난주에 시장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2% 이상. 네.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1조 정도의 순 매수. 이틀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과 이틀간 1조 2천억 정도 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날은 사지 않았습니다. 크게 팔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약 1조 원 정도 순 매수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관들은 2조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중 1조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금융투자가 2조 원 정도 순 매수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나머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기관들 중에 프로그램 매수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지난주에 매수했던 부분들을 오늘 판 거예요. 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팔아서 오늘 7,500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4,200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투신의 거래를 요즘에 보면은 올라가면 매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지수가 올라가면 연기금 계속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여전히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면 국내 기관들은 매도가 더 우세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줄 것인가 이 부분 이제 관심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틀간 1조 2천억 매수하고 목요일 팔고 금요일 팔고 오늘도 약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삼성전자에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한 단일 종목에도 외국인들 거래를 보면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8월 3일 날 6,200억 매수하고요. 8월 4일 날 5,260억 순 매수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은 다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말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8월 5일 날 840억 순 매도 그리고 6일 날 320억 매도 오늘 950억 정도 순 매도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여전히 이게 뭐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삼성그룹 총수의 가석방 여부 시장에선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네. 될 것인가. 2시부터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법무장관이 직접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발표가 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뭐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 하여튼 경제계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할 테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가의 움직임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삼성전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시장의 기대인 것이죠. 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뭐 추세적으로 변한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죠. 시장 밖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좀 다른 시각이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가 엄청 저 화끈했던 모양이군요. 예, 오늘 2차전지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요.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절반을 무공해차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이 네.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요. 무공해차를 2030년까지 차의 판매 50%를 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빅3사가 있죠. 빅3사에서 GM, 포드, 크라이슬러에서 네.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 동시에 이게 무공해차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뺐고요. 전기차를 30년까지 판매의 50%가 아니고 생산의 50%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향후 5년간 3,300억 달러의 지출을 할 건데 이 지출을 뭘 할 거냐. 기존의 자동차 공장 라인을 전기차로 바꾸는 것 그리고 배터리 공장에 신설한다는 내용 이런 뉴스들이 지난 주말 이후에 계속 발표가 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 자체만 배터리 공장이 38개 정도가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기에 우리 SK이노베이션이나 LG에너솔루션이 지금 가서 같이 지금 참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주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방산업에 있는 그 하이엔드에 있는 그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요.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소재 업종이나 장비 부품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건 삼성전자 때문에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건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완제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공장 증설을 한다 아니면 라인을 증설한다 그러면 장지 부품 회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잖아요. 똑같이 이 전기차 부분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공장이 증설되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들이 개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소 쪽은 조금 안 좋았겠군요. 그럼 오히려 네? 아무래도 수소 쪽은 좀 빛이 수소 쪽은 큰 움직임은 지금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있고요. 미국에서는 수소보다는 이제 전기차로 확실히 밀겠다 이제 이런 예.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에서 뭐 에코프로는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지금 16% 20% 위로 갔다가요. 네. 코스모화학,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은 10% 이상 전부 다 상승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소재 업종이 가장 강한 그런 시장의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들이 그동안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네.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더 힘을 받고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이 가장 강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또 코멘트를 하나 제 의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부분에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그것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스타트하고 여기 땅 해가지고 막 날아갈 거냐. 그렇게 보는 비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뭐 곤두박질 치고 빠질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결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6시 반쯤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늠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그룹이 어떻든 간에 새로운 신규 투자이든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정책이나 어떤 커멘트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 커멘트에 관련된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얘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또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그 반도체 부분에서 DDR5라고 얘기하는 지금 네. 하반기에 DDR5로 얘기하는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오늘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몇 면을 보면요. 유니테스트, PSK홀딩스, 원익IPS, K시텍, 심텍 기판 만드는 회사들이요. 그리고 FNS테크, SNS테크, EUB, 그리고 소켓의 뭐 ISC나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DNF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어요. 이런 흐름을 좀 보면은 시황과 연관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읽을 수 있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눌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한 2개월 동안 내려왔다가 또 고점 찍고 올라갔다가 또 7월에 내려왔다가 또 지금 3,300 근처까지 3,26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삼성전자 한두 종만 뭐 삼성전자가 뭐 한 조금만 올라가면 곧바로 3,316포인트 신고가 돌파할 거예요. 또. 근데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들이요. 그것이 아닌 지수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뭐 5% 10% 올라가야지 이 대형주들이 수익률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그리고 수익이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수익률 게임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은 큰 대형주들이 막 5% 10%씩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그 후방 업체들 그쪽이 훨씬 더 수익률이 아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에는 우리 전문께서도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과거 우리가 2004년, 5년, 6년, 7년도 인프라 사이클일 때 인프라 사이클 예, 그때 이제 조선업체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업체에서 뭐 현대중공업이 17배 낮고 네. 우리 김프로님이 가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 너무 억울하다고. 네, 뭐 네. 4만 원에 팔았더니 뭐 네, 60만 원 갔더라. 네. 그런 얘기 이제 하시듯이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이 대형주가 갈 때랑 중소형주가 갈 때랑 네, 네. 그게 이제 보면 항상 약간 수학처럼 이렇게 로직이 있어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17배 날 때 그 밑에 이제 태웅이라는 회사 태웅? 네, 예. 단조. 예. 그 땅땅땅땅 때려 가지고 이제 배 후판에 이제 배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뭐 크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태웅이 130배가 났어요. 13배도 아니고. 네, 13배도 아니고 130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조선의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조선 시장의 한 80%를 이제 석권을 해요. 에, 에. 조선사가 석권을 하면 아무래도 수주를 왕창 받았으니까 캐파를 늘려야 되잖아요. 캐파를 늘리면 당연히 이제 그 조선 기자재 회사한테도 야 우리 이렇게 수주를 60조를 뭐 이렇게 네네네. 얼마를 받아놨으니까 캐파 늘리라고 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 좋아지는데 그게 지금 2차전지 방금 말씀하셨던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소재 회사가 올라가는 논리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이제 막 불을 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이제 5% 그죠? 전체 자동차 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5% 정도 이제 와 있거든요. 그게 뭐 30% 50% 늘어난다면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에 미국에서 팔리는 차의 40% 이상을 네. 네,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가 이제 한 1800만 대 정도 보시면 한 해 네, 한 해 네. 1800만 대 팔리는데 한 900만 대고 유럽에서 팔리는 자동차가 한 1700만 대, 중국에서 한 2000에서 2100만 대. 에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9000만 대에서 그러면 한 5000만 대, 4000만 대에서 5000만 대가 전기차가 팔리면 에이. 그 안에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걸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일진모나 보면 전부 다 막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 캐파를 맞추려면 네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과거 조선 사이클에서 밑에 조선 기자재들이 캐파 증설하면서 올라가는 거라 다를 바는 없다.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겠군요. 네네. 과거의 그 사례를 통해서. 네네. 그래서 이런 큰 슈퍼 사이클에서는 밑에 그런 기업들이 특히나 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기절하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꿈만 가득했는데 네네네. 실제로 수주가 안 나왔으니까 꿈만 가득하면서 많이 도산을 하고 네.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뭐 다이슨 같은 회사도 배터리 해보겠다 하고 바스프 같은 회사 그렇죠. 그런 데서도 배터리 다 만들려고 했어요. 했다가 시장이 안 열리니까 다 포기하고 엄청난 적자 내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이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보통 주가가 그냥 10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몇십 배가 나는데 이미 방금 뭐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은 10배 다 넘었어요. 지금 저점 대비.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우 10배나 올랐는 데가 아니라 예, 과거의 그런 큰 사이클을 진짜 슈퍼 사이클이니까 네네네. 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오른 게 물론 이제 주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오른 게 시작처럼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보면 시작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말씀드린 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진입장벽이거든요. 네네네. 진입장벽인데 조선 기자재의 단조 회사 정도면 중국에서 얼마든지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배터리 이게 양극화 물질, 음극화, 뭐 분리막 등등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방금 유럽에서 뭐 60몇 개요? 네. 유럽에 지금 네. 배터리 뭐 공장이 뭐 네. 60몇 개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양질에 고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런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에코프로 VM이나 보면 뭐 조정 없는 거침없는 하이킥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관련해서 우리 박세기 전무님의 과거 주가 사례를 한번 저희가 들어봤고요. 또 시장에서 오늘 어떤 특징들이 좀 더 있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이제 그런 사이클을 거쳤고요. 네. 그 이제 새로운 신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XR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확장적 네. 가상 세계.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이제 고사양의 OLED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신사름이 나올 때는 처음에는 그게 긴가민가 합니다. 아까 지금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긴가민가 하면서 잘 안 되면서 기업이 무너지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주가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한번 또 굉장히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캐즘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상용화되는 구간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거치고 나서 이제 상용화되면서 올라가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S커브로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S커브 얘기를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S커브. 예, 네. 최초에 올랐다가 나중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시기를 보면서 그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은 또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샀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걸 들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 부분도 상당히 거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잠깐 시황 언급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우와 S&P 500이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했어요. 또? 예. 네. 계속해서 시장이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는 기저에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를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 실제로 찰실한 매도가 나옵니다. 미국의 시장을 보면요. 지난 4주간 1주 오르고 1주 빠지고 1주 오르고 1주 빠졌어요. 주간 단위로. 네. 그리고 주중에 빠질 때도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다 알꼬리 달리면서 반등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오르는 부분을 보면은 경기에 대한 믿음이 점차로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믿음이 한쪽으로는 또 불안한 요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고용 보고서고 하나는 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의 고용 보고서는 지난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월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3천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 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코어 CPI가 4.5% 예상하고 있어요. 네. 연준이 원래 목표는 2%였고요.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가 2%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2% 이상으로 올라가서 2.5%, 3% 간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그러니까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은 일시적일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 3,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시적이냐, 이대로 계속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에 물가가 요번에 7월 물가가 코어 CPI가 4.5% 이상 되고 그리고 8월도 그렇게 높게 만약에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결국 연준이 요즘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번에 교체되지 않겠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연준이 뭔가 움직임을 좀 조기에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한쪽의 우려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시장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지표들은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경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유동성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아직도. 지금 연준의 대체 대표를 보면요. 한동안 조금 줄여나가다가 지금 다시 또 늘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국 연준이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좀 경기 지표나 이런 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 연준은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보강을 하겠구나, 제공하겠구나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견조하고 탄탄하게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상충되는 이제 그런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지난주 또 올랐잖아요. 네. 또 올라가면 차실은 매물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정서가 좀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CPI가 발표됩니다. 11일 날 미국의 CPI, 12일 날 PPI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YOY로 CPI가 5.3% 증가 그리고 코어 CPI는 4.5% 증가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6월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치고 이제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해석도 합니다. 이걸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안정화될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네. 좀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은 경기가 피크 치고 이제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의 예상대로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지 이거보다 지난번처럼 고용보고서처럼 지난주에 나온 고용보고서처럼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시계는 더 빨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장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있는데 거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CPI랑 PPI는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난 4월, 5월에 시장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네. 그때 왜 흔들렸냐면은 테이퍼링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가가 오르면서 좀 흔들렸었어요. 네. 그때 흔들리고 나서
그러면서 다시 그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랬다 다시 떨어지면서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피크를 치고 이제 꺾이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안정화됐다가 시장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예. 그러면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시즌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을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무엇이냐? 네. 기업 실적은 2분기하고 3분기가 좀 플랫하게 미국은 지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컨센이요. 그러면 이제는 모멘텀은 인프라 투자.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요게 모멘텀이 하나가 있는 거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려는 뭐냐? 그러면 테이퍼링 우려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사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언제쯤 언급하겠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네. 다들 알다시피 8월에 연준 FNC 회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9월에 있어요. 8월 말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 네. 9월에 연준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일에 있는데 8월 말까지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연준의 정책에 대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8월 말까지는. 그럼 8월 말까지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이벤트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그냥 종목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8월 지금, 말까지는 예. 특별한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예. 또 호재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갑자기 빵빵 뜨고 혹은 네.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님께 또 뭐 좀 말씀을 좀 여쭤보면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가만히 보면요. 어닝 시즌이라는 게 1분기 끝나면 4월이잖아요. 그리고 2분기 끝나면은 7월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이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 다음 달에 셋째 주, 넷째 주에 거의 피크고요. 그리고 8월에 첫째 주, 둘째 주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미국도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월트 디즈니, AMC 엔터테인먼트, 소프트뱅크, 코인베이스, 에어비앤비, 도어데스, 웬디스 이런 종목이거든요. 네. 이거 보면은 뭐예요?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약간 개별성 종목이고 개인들이 투자, 개인투자들이 좋아한다는 로빈이 그렇죠.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스닥 종목들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 분기가 끝나고 어닝 시즌이 있는 그 다음 달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등락도 나타나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지금 8월이 7월이 어닝 시즌이고 그 다음 달이잖아요. 이 다음 달이 되면은 그러면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에는 종목 장세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를 한 예를 들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약바이오도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닝 시즌 되면 맨날 약해요. 그렇죠. 아시죠? 네. 어닝 시즌 되면 약하다가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때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오고 또 어닝 시즌 되면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분기별로 어닝 시즌과 함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적 발표가 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전문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네. 말씀 좀 여쭤봅니다. 네. 그 우리 박 부장님 오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댓글도 많고. 피곤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도 이제 저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네. 많이 했잖아요. 네. 한 시간 10분을 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들어가서 한 조금 쉬시라고 한 5분, 10분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왜 진행자가 그래 말이 많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도 좀 그만보세요. 댓글은 제가 볼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우리 박 부장님 쉬는 시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부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제약바이오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아주 강한 실적 장세에서는 뭐 실적 나오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실적 낼 때 그때 우리 김동원 소장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질문이
그때 이제 경제 방송에서 네. 도대체 코스닥은 언제 올라가는 겁니까? 네. 네, 그런 질문들을 하셨었죠.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네. 투자자들이 제일 불편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실적이 나오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한 투자거든요. 그런데 2012, 13, 14는 아시다시피 조선주들이 박살나잖아요. 네. 국내 건설주들이 박살나잖아요. 그때 2012년, 13년도에 이제 하우스푸어 막 얘기하면서 집값 빠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홍대에 있는 저기 GS 건설에서 지은 그 아파트 뭐죠? 그런 건 미분양, 80% 미분양이었어요. GS 건설에 지금 무슨 뭐 있잖아요. 홍대 GS요? 그 합정역 바로 옆에 있는. 아. 네, 그리고 두산 제네시스죠. 예. 네. 아. 그러면 실적 관련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박살이 네. 어닝이 박살이 나니까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는 주식을 90% 미만으로 못 줄여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좋은 주식을 사주세요라고 펀드에 맞겠습니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펀드 매니저는 무조건 이제 포트폴리오만 이렇게 계속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실적이 안 나오는 경기 침체기에는 그런 경기 민감주를 왕창 팔고 나면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하냐면 당시에 꿈이 있는 주식 아니면 그 틈을 비집고 중국 성장 소비 성장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2, 13, 14년도에는 바이로메드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가 날아가고 그렇죠. 거기서 중국 소비가 있던 그 성장 모멘텀이 있었던 화장품이 날아갔던 거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잖아요, 그죠? 네, 실적 장세니까 이래 실적이 이번에도 보세요. S&P 500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도 보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잖아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니까 당연히 실적 나오는 주식 사야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계속 임상한다고 엄청나게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숨어 있다가. 실적 모멘텀이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면 이제 예. 아 이제 바이오 틈새 시장을 또 하면서 바이오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네,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박 부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8월 28일까지 잭슨 홀 미팅까지는 네. 패드에서 뭐 나올 만한 변수는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어닝 시즌은 거의 끝나가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간까지 이제 틈새 장세. 예,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것 같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네. 자, 지금 오늘이 8월 9일 월요일이고 오늘 아마 실적 발표가 뭐 현대그린푸드, GS, CS윈드, 뭐 현대리바트, 웅진싱크빅 등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내일이 한온시스템, KT 스카이라이프, KT 휴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는 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그런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피고 온도를 한번 저희가 측정을 잠시 하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네. 박병창 부장님 이번 주 시장 전망 그리고 뭐 이번 달 좀 넓게는 이번 달까지 한번 또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만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